수경재배로 너무너무 잘 크는데 아무래도 이 뿌리만 크는 게 아니라 이 몸체를 키우고 새끼를 키우고 이렇게 하기에는 수경재배가 약해요. 그래서 건강한 거름에서 키우려고 다 뽑아가지고 내려왔어. 뿌리도 잘 내리고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약해. 이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올라가야지 꽃을 밀어 올리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수경재배는 이게 양란이 뭐든지 수경재배는 아니구나. 그거는 호접란 뿌리만 할 때, 뿌리만 관리할 때는 호접란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새끼를 올려서 꽃을 피우기에는 수경재배가 약해. 이렇게 해봐야지 또 안다고 이제는 수경재배로 약해서 안 합니다. 자, 네, 바크에다가 영양 충분한 바크에다가 키울 거예요. 이렇게 수경재배 한다고 너무 웃자라가지고 빨리빨리 크면서 막 너무 간이 야리야리하게 오동통하게 해야지 꽃도 꽃멍울이도 안고 나오지. 요거처럼 호접란처럼 뿌리만 이렇게 관리한다면은 수경재배가 참 좋은데 몸매를 키우고 새끼를 이렇게 품으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양란은 수경재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해봤더니 이런 것도 막 수경재배하면 뿌리가 막 나가지만은 어떨까? 이렇게 이 수경재배 하면은 이 꽃 몽우리 올리는 게 아무래도 힘들어. 이렇게 여기서 꽃 피고 지면은 여기서 따가 다시 땅에다 묻어줘야지 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 뿌리들 이거 수경재배하면 금방 생기지만은 이렇게 금방 생겨 수분 따라가니까 그랬대. 아니더라고. 너무 다 새끼들이 옷 자랐어. 꽃몽울을 품을 만한 몸매가 아니야. 잘 자라줘서 고맙지만은 나는 몸매 이게 새끼 나오는 거 뿌리 나오고 막 이러는 것보다도 몸매를 통통하게 해서 새끼를 올려줘야 돼. 이거 잘 올라온다. 땡큐 땡큐. 쭉쭉 올라와서 꽃몽울이를 올려주기를 바래. 꽃몽울이 요게 지금 꽃 이게 쪼글쪼글 요건 꽃 핀 거고 요거는 괜찮은데 이게 어떨지 양쪽으로 꽃몽울이 나올지 요게 요거 부러져 가지고 아쉽지만은 참 고조 증조 조모 나 이렇게도 올라가나. 참 그거 따져보면은 영락없이 꼭 그렇게 잘 해주더라고. 와, 새끼들도 많이 잘 자란다. 잘 자라요. 고마워.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서 뿌리 내리고 몸매 통통하게 올려서 꽃을 쑥 올려주길 바라지. 이렇게 이뻐. 이렇게 꽃 피워야 돼요. 꽃 안 피우면 안 돼요. 미워. 이렇게 요거는 하나가 크게 올려서 꽃이 더 큰가 비슷한 것 같아. 요거는 꽃이 이 하나에서 양쪽으로 나와가지고 두 대가 이렇게 있어. 저거는 뒤에 거는 뒤에 거고. 얼마나 건강한지.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쪽에 새순이 새끼가 또 나올 것 같아. 와우. 여기도 잘 크고 있어요. 향이 얼마나 이쁜지 좋아요. 여기 핑크. 이렇게 이목구비가 눈 두 개, 코, 입이 있다니까? 이렇게? 이목구비가 있다니까? 아우, 징그러워.
어떻게 보면 너무 징그럽게, 아, 어쩜 이렇게 꽃에 눈, 코, 입이 있지? 얘네들은? 얘네들도 있어요. 이렇게. 눈, 코, 입이 있어. 이렇게. 와우. 와우. 모자 쓰고, 후드티 모자 쓰고 나온 것 같아. 여섯, 다섯 송이 다 폈네. 새끼까지 마지막까지 다 폈네. 이것도 여섯 송이 다 피고, 저쪽에 뒤에 필라고 지금 입 열었네.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잘, 끝까지 잘 펴주니까 너무너무 이뻐. 여기, 얘네들은. 여기 관을 쓰고 나와서 관을. 꽃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다르지만 참 이뻐요. 향기가 상큼하고 꽃대가 이렇게 좋아. 여기 벌써 꽃이 활짝 폈으니까 다시 새끼 내리고 여기 새끼 키우네. 오, 새끼를 여기 키워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새끼를 키우고 이쪽도 새끼를 키우면서 뿌리를 막 열심히 키우는 거야. 뿌리가 생명력이니까. 와우. 이거 꽃대 있는 거 벌써 새끼가 이렇게 크네. 이렇게 쑥쑥 올라왔는데 근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여기도, 여기 있고, 요 속에 또 하나 또 있네. 하나 또 있어요. 얘가 쌍둥이를 낳구나. 이 어미가 꽃을 피우면서, 이게, 진짜 쌍둥이를 낳아서 쌍둥이가 꽃을 피운 거, 이게.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꽃대가 세 개. 여기 네 개, 하나 더 있다, 더 속에. 여기 하나, 둘, 와우. 한번 열어보고 싶다. 히히히히. 이렇게 껍데기는 벗겨줘야 돼. 혹시 그게 벌레들이 있나 그것도 있지만은 껍질을 벗기니까. 위에는 안 나온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를 안고 있어. 이거는 하나, 여기 두 개. 이쪽에는 없어요. 두 개. 하하하. 할머니 손톱은 또, 흙장난해서. 와, 이렇게 클 거. 군침 생겨가면서 이렇게 또필 게구나. 이렇게 막 나오니까. 좋아. 이것도 이렇게 벌써 이 정도면 뿌리가 나올 텐데 건드리기 싫어. 이거 이렇게 건드리기 싫어요. 이뻐. 이뻐요. 이것도 있고. 꽃이 하나 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밀고 나오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밀고 나오는 거를 어떤 건지 잊어버렸어요. 좋아. 오, 이것도 막 덴드로비움 막 나오네. 이렇게 햇빛 따라가네. 그럼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오, 막 마구 나오네. 애가 확실히 온도나 환경이 좋아졌나 봐. 애가 훅구눕고 나니 온실이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덥다 더워. 밖에 나오면 시원한데 이렇게 온실 효과에 훅구눕고 나니까 저렇게 그래도 훅구나다고 빨리빨리 치지는 마라.
빨리빨리 지지는 마라. 이게 막 며칠 사이에도 쑥쑥 크는 것 같아. 얘네들은. 배춧잎 크듯이 막쑥 크는 것 같아, 잎이.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도 배춧잎 크듯이 쑥쑥쑥쑥. 저 뒤에는 배불뚝이는 꽃을, 꽃망울이를 먹어봤나? 응? 이렇게. 꽃망울을 먹으면 애들이 배가 불러와요. 툭 튀어. 그래서 애들도 배 부르면은 막다리 대야지 툭 튀어나오더라고. 이렇게 통통한 거는, 이런 거. 혹시나 싶어서. 응? 막다리 되나 여기 동그랗게 나왔다가 툭 쳐요. 에이, 잘 견뎌라. 이게 커피나무도 오늘 이것도 두 개. 아이고 이뻐. 세상에 40불짜리 5불인데 이거 두 개를 낳았으니까. 거저인지 거저 거저. 아, 올라가야지. 히히, 올라가야지. 저렇게 하나 걸어놨어요, 위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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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애들이 쇼핑센터 갔다가 온대요. 에이, 내일 도시락, 내일부터 또 도시락 쌀거 쇼핑하는 중. 너희들은 너무너무 좋아해. 이게 신비되면 이게 어떻게 19불, 20불은 해야 되는 건데, 5불씩. 너무너무 좋아. 지금 시즌이라서, 함박꽃, 작약, 이런 거, 막, 솟구치듯이 막 나오는데, 응? 막 나오는데, 내가 이거를 1불씩 5개를 갖고 왔으니까. 1불씩 5개를 갖고 왔어요. 삼선이야, 완전히. 어우, 가시가 있네. 가시가, 이렇게 가시가시 이런 게 꽃이 이쁘다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뿌리를 한번 펴보고 싶은데, 새순이 막 나오네. 여기다 큰 화분에다가 하나로 옮겨야지. 하나로. 윈터로즈 꽃이 참 이뻐요. 이게 여기서 꽃씨를 머금어가지고, 근데 씨가 안 들었더라고. 터졌는지. 이게 꽃이 진 다음에 이게 질땐 연두색으로 변해요. 이게 요 뒤에 것처럼. 그러더니 이 씨가 이렇게 연글더니 씨를 못 받았어. 너도 이렇게 막 잘라서 보내준 건데, 여기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3개월을 지금 이러고, 한달 반, 두달 만에 보니까 아마 감자 굵은 뿌리가 잔뜩 생겼던데, 다시 분갈이 또 해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니까 성공한 것 같아. 금전수. 무자무자 큰거막 뚝뚝 잘라서 보내줘가지고, 잘 살렸습니다. 이제 새싹이 나오는 거 기다려요. 새싹이 나오는 걸 기다려요. 보고 볼수록 너무 이쁘다. 에이, 해보자 그러고 잘랐던 게 올바른 선택. 쭉쭉쭉쭉 컸어, 이렇게. 포기를. 쭉쭉쭉쭉. 이게 지금 큰 거, 이렇게 큰 거. 1m씩 이쪽 자르고 저쪽 자르고 막다다 잘라버렸는데, 이렇게 굵은 거. 아유, 이렇게 너희들도 막 커서 막 나오게 늘어지게 생겼어. 좋아 좋아. 그래도 이거는 꽃은 예쁜데 비추. 아, 비추 비추 진짜. 행잉해서 놓는데도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여기 쫓겨난 게 쫓아버렸어, 바깥으로. 보는 건 좋은데, 비추. 그렇다고 이걸 짧게 잘라,
기를 수도 없고, 오이로 길러? 오이로 화분해서 기르면 어떨까? 자꾸 올려가면서? 글쎄, 생각해봐야 되겠네. 오늘 최고의 획득물. 와, 정말 멋있게. 이게 토끼발 다리로. 이렇게 뿌리가 너무 건강해서 갖고 왔는데, 알아 묶어놨나? 애들 온다고 해 알아 묶어놨나? 와, 진짜 이게 막, 와, 이게 몇 개야? 뭉치를 막, 와, 여기 딱, 정말 딱. 아이, 딱 알맞네. 좋아. 여기 딱, 제자리. 여기서 키우지 뭐. 바구니, 행잉 바스켓은, 오, 뗄 수도 없네. 꽉 붙잡았어, 발로. 꽉 붙잡았어.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커라 잘 잡아줘야지. 잘 잡고 이렇게 키워야지 이뻐요. 아, 저거를 손을 못 봐가지고, 아이고. 이제 요거 대명석고 저렇게 놔도 돼요. 저렇게 익숙하게 뿌리는 아예 공중부양해서 이렇게. 그럼 새뿌리 나오고 활동하면 물만 자꾸 주면은, 뿌리에 물만 주면은 좀 말라 죽지 않게. 근데 이게 너무 물에 이렇게 해서 다 썩어 죽을 뻔했어. 아, 다행입니다. 다행. 아이고. 여기를 파란 제라늄 꽃이 폈네. 싹 치워버리니까 아이고 시원해. 넓어졌어. 아이고 시원해. 좋아.